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면서 주말부터는 본격적인 영하권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젠 초겨울이구나 싶을 만큼 많이 춥겠는데요. 내일 대부분 지역이 오늘보다 5도 이상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람은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으로 특히 서해안과 제주 지역에서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해상에서는 파고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춥고 건조하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더 강해지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히 지키셔야겠고 실내 환기도 자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